안녕하세요 친구들, 과학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주스국수 만들기 수업을 해볼 거예요. 주스국수는 분자 요리라는 과학 실험인데 어떤 원리로 주스국수가 완성이 되고 또 맛은 어떤지 오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예요. 여기 보면 염화칼슘이라고 쓰여 있죠. 이 염화칼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실험을 해서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식품 첨가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염화칼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알긴산 나트륨이라는 하얀색 가루예요. 마찬가지로 이 알긴산 나트륨도 반드시 꼭 식품 첨가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알긴산 나트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일 중요한 바로 우리 주스국수를 만들어줄 주스예요. 이 주스는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오렌지 주스, 감귤 주스, 망고 주스, 포도 주스, 우리 친구들이 기호에 맞게 맛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주스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빈통을 두 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 첫 번째 통이랑 두 번째 통에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정수기 물을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미리 물을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스국수를 담아야 되는 선생님은 여기 보면 짤주머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놓으면은 모든 재료 준비는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봐요. 자, 여기 보면 오렌지 주스를 선생님이 통에다가 적당량을 담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알긴산 나트륨을 넣을 건데 알긴산 나트륨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알긴산 나트륨 특유의 쓴맛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담아주는 게 좋은데 양은 주스에 50ml 정도의 알긴산 나트륨은 1g 정도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 선생님은 여기 알긴산 나트륨을 여기 보면 1g인 계량스푼으로 측정한 1g인 한 스푼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스랑 알긴산 나트륨을 잘 섞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섞어볼게요. 근데 섞는데 알긴산 나트륨이 주스에 쉽게 녹지는 않아서 많이 여러 번을 저어줘야 돼요. 그 젓다 보면은 알긴산 나트륨이 덩어리가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잘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계속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 보면은 미리 이렇게 알긴산 나트륨과 주스를 잘 저어서 섞어 놓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볼게요. 일반 주스 같지 않고 약간 잼이나 죽 같은 정도의 느낌이 나죠. 이 정도로 됐으면은 이제 완성입니다. 그러면 얘를 짤주머니에 잘 담아볼게요. 혹시 담을 때 잘 못 담기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짤주머니에 채워졌으면 얘를 짤주머니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무줄로 묶어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돌려서 주스국수가 베이스가 새지 않도록 꽉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염화칼슘을 녹여줄 거예요. 그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물을 떠놓은 그릇에 염화칼슘을 녹여줄 건데, 염화칼슘의 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수저로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염화칼슘을 넣어서 녹여주면 됩니다. 염화칼슘이 동글동글한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저로 잘 저어가면서 이렇게 녹이면은 금방 잘 녹습니다. 녹는 거 보이죠? 처음에는 물이 뿌연 것 같은데 이건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염화칼슘이 완전히 다 녹으면은 물이 원래인 투명색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선생님이랑 세 번째 단계 실험을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 염화칼슘이 다 녹았어요. 처음에는 물이 뿌연 것 같은데 다시 원래 투명하게 돌아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재밌는 일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주스랑 알긴산 나트륨 섞은 거를 여기 짤주머니에 넣은 거를 가위로 조금 이렇게 선생님이 잘라볼게요. 너무 많이 자르다 보면은 주스가 두꺼워지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만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은 짤주머니 속에 있는 주스국수를 선생님이랑 같이 염화칼슘 녹인 물에다가 짜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에 너무 많이 짜면은 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꼭 짤주머니를 염화칼슘 녹인 물에다가 담궈서 이렇게 짜줘야 합니다. 와, 너무 이쁜 오렌지색의 주스국수들이 나오고 있죠. 꼭 길게 주스국수를 원하면은 중간에 끊지 않고 이렇게 쭉 계속 짜도 되고, 선생님 저는 좀 짧은 국수들을 여러 가닥을 원해요 하는 친구들은 벽에다가 여기를 약간 돌려서 주스국수를 끊어주면서, 아니면 손으로 이용해서 살짝 끊어주고 또 계속 반복을 해서 나머지 짤주머니에 있는 국수들을 다 이렇게 짜서 볼게요. 자, 와, 보면은 정말 너무 신기하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처음에 준비했던 이 액체 주스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국수가 완성이 됐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맛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따가 한번 우리 같이 맛이 어떤지 맛도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짜놓은 주스국수를 아까 다시 준비했던 정수기 받아놓은 물에다가 옮겨줄 거예요. 천천히 옮겨서. 자, 염화칼슘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까 염화칼슘에 담긴 상태로 맛을 보면은 너무 쓰고 짠맛이 강해가지고 반드시 꼭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가지고 맛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이 주스국 완성된 주스국수를 많이 헹궈주는 게 좋고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헹궈주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헹궈졌으면은 접시에다가 완성된 주스국수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마치 선생님이 보기에 약간 쫄면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우리 친구들 천사채라고 알아요. 그 회 접시에 보면 나오는 그 하얀 그 국수 비슷한 그 당면 비슷한 그런 느낌의 느낌이랑도 비슷한데, 선생님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맛은 그냥 그런데 그래도 주스의 그 특유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주스국수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같이 주스국수를 만들어 봤는데, 어려운 실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신기하고 재밌었으리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또 선생님이 더 재밌는 실험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친구들 안녕.